고지 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지 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은 지금 택시로 일본 도쿄에 있는 토요스 시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키지에서 이렇게 도요스의 시장을 이동했기 때문에 너무나 좀 멀어졌어요. 전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관계자 아니면 안에 들어갈 때 뭔가 좀 들어가기 좀 불편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저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저도 그 한 명으로서 여기 스시의 선지에 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사실은 기다리고 2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근데 보통 여기는 아침에 5시 반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4시 반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줄 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맥주도 한 잔 하기 위해서 기린 1번 시보리 시켰습니다. 여기가 진짜로 한국 분들은 많이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시장님께서는 이제 중국 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뭐 간장 팔지 마세요 라든지 소금 뿌렸어요 라든지 그런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맥주 안주로 이제 장어의 내장을 절여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란말이인데 서비스로 이제 바로 구운 것은 주셨습니다. 이거는 약간 일본 거인데도 약간 단맛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산 참치라고 하는데 약간 중도로하고 오도로 사이 정도. 간장 받았어요. 방금 말 잘하시네요. 참치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히라메인데 광어인데요. 소금을 살짝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능덤. 이거는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생선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추가로 주문했던 포고의 코니인데요. 이건 소금으로 구워주셨습니다. 이거를 먹으니까 완전 좀 싸게가 땡기기도 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것도 추가로 주문했던 카마라고 해서 뭐 가마살인데 오른쪽부터 이제 노도그로 금대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삼치,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김메다이라고 해서 직전에 스시로 먹었던 근능덤의 가마살을 된장에다가 숙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술을 땡겨가지고 사케도 좀 따뜻하게 해서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갱 아지입니다. 여기에 생강하고 실파도 올려주시고. 이거는 푸켓도산 마흔인데 가격대가 가격대라서 이 우니는 뭐 맛은 괜찮았지만 아주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연어에도 보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10월달 첫째 주나 중순 정도 돼야 이제 강원도 양양 쪽에서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8월 중순에 벌써 홋카이도에서 나오는 연어를 권해주시네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장국도 준비해 주시네요. 이거는 아라지루라고 해서 생선뼈를 이용해서 장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카미즈케, 위에는 살짝 와사비를 올려주셨습니다. 여기는 근데 참치는 비교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갈치를 살짝 구워서 이제 위에 실파를 좀 올려주시고 드셨습니다. 벌써 마기가 나오네요. 여기가 기본 코스가 스시가 10피스라고 하는데 기본 코스는 9피스에 이제 마지막에 앵콜을 하나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마키가 나왔는데 참치 토로마키하고 이제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은 면란조하고 시소를 가지고 마키를 말아주셨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많이 스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고하다, 전어, 그리고 이거는 가쏘라고 해서 가다랑어의 뱃살, 완전 뱃살 부위를 꺼내주셨네요. 위에는 뭐 생강도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히모큐라고 하는데 피 쪽에 히모 부분하고, 그리고 이거는 오이, 그리고 시설을 같이 말았습니다. 자, 바로 이거는 고등어입니다. 이것도 조금 약간 신선해 보이는데 실제로 맛은 조금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취찌 간을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맛은 간장 말고 폰즈 소스를 좀 올려주셔서 이거는 이날을 베스트했습니다. 자, 이거는 싱꺼인데 싱꺼가 뭐냐면 전어에다가 좀 작은 거인데 이것도 뭐 세컨드 베스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벌써 아나고가 나오면 어떡해요. 이거는 이제 장어입니다. 벌써 장어가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 끝나고요. 보통 일본에서는 뭐 거의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디저트가 나오는 가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은 점심에 4,500엔인데 9개에 마키 하나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피스 서비스로 주셔요. 이 기본 코스만 먹었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가성비 괜찮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날은 틈푸른 생선 중에 전어하고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금이 좀 모자라서 약간 심해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 신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의 스시의 선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